성북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된 이후 2017년 재인증을 취득한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살기 좋은 곳입니다. 오늘은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네 곳을 찾아가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친구들이 와서 놀자고 아는 친구가 소개해서 인터넷도 잘 되고 재밌게 할 것도 많다고 와보자고 해서 언니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여기에 와봤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좋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아서 추석 같은 연휴 외에는 맨날 와요. 맨날 올 정도로 좋은 이유가 뭘까요? 이곳은 종암동에 있는 청소년 놀터 방과 휴입니다. 여기 와서 주로 뭘 하고 놀아요? 친구들하고 같이 막 보드게임 하고 피구 같은 걸 주방에서 그 음식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먹어. 보시다시피 탁 트여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되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주방 공간을 활용한 소다 부엌이라는 요리 프로그램과 프로젝터로 영화 볼 수 있는 바닥극장, 넓은 매트에서 아이들이 몸으로 놀 수 있는 리얼터치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종암동에 위치한 청소년 놀터 미음미음입니다. 친구들이랑 이렇게 집 같은 곳에서 잘 놀지를 못하는데 이곳을 알게 되면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집 같은 분위기의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에 남는 경험 있어요? 친구들과 추워서 어디 놀 데가 진짜 없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가 생각이 나서 바닥에 온돌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내 집처럼 일종의 아지트처럼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편하게 뒹굴거리기도 하고요. 예, 책을 보기도 하고요. 핸드폰도 많이 이용하고요.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.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. 저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신 선생님분들 다 감사하고 여기 시설도 되게 좋고 사진 찍기도 좋으니까 친구들이랑 네,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곳은 정릉일동에 위치한 청소년 놀터 울성입니다. 아는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근처 학교를 다녀서 지나가다가 봐서 알게 됐어요. 시설이 너무 쾌적하고 큰 거울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춤 연습하기에도 웬만한 연습실보다 괜찮아요. 이곳은 좀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. 건축기획학교라는 것을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. 우리들만의 섬으로 만들자 해서 울섬이라고 지었습니다.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주로 무엇을 하나요? 전신 거울하고 전 프로젝트를 단체로 미리 이제 신청을 하면 대여가 가능하니까 무료 대여입니다. 영상을 통한 프로그램 활동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. 이곳은 성북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푸른마을입니다.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학교끼리 친해질 일이 많이 없는데 여기서 많이 친해지게 돼요. 다른 학교여도 친해질 수 있다는 거. 간식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요. 또 선생님들이랑도 소통하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. 청소년 공부방 푸른마을로 오세요! 청소년 놀터 방과